안녕하세요. 열심게임의 이박사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 관련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닌텐도가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에디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슈퍼마리오 게임 슈퍼마리오 3D 월드 쿠파의 분노에 대한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밖에도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의 다양한 게임들의 출시 예정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오늘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을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닌텐도가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스페셜 에디션 마리오 레드 앤 블루 에디션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닌텐도가 새로운 스위치를 출시한다고 하면 모두가 기다리는 거는 스위치 프로일 텐데요. 이번에는 닌텐도 스위치 프로 관련 소식은 아니었네요. 슈퍼마리오 레드 앤 블루 에디션이라는 이름답게 슈퍼마리오의 컬러를 듬뿍 담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조이콘들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조이콘, 피카츄 조이콘, 드래곤 퀘스트 조이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 스페셜 에디션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이 닌텐도 본체 자체가 색깔이 변한 첫 번째 케이스다. 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독이 색깔이 빨간색이 된 것도 또 처음이고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 스트랩의 색깔이라든지 요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던 이 조이콘 홀더 그리고 스트랩 연결하는 까만색 부분 있죠? 이것 또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어울리는 파우치까지 동봉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출시되었던 어떤 스페셜 에디션보다도 나름대로 좀 정성이 들어간 스페셜 에디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스페셜 에디션은 지난번에 슈퍼마리오 35주년 행사할 때 나왔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조금 뒤늦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거나 뭐 계획이 좀 차질을 빚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매 예정일은 2월 12일이고요. 가격은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하고 같은 가격인 299.99달러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스페셜 에디션 발매 소식과 함께 슈퍼마리오 3D 월드 쿠파의 분노에 대한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부분 몇 부분 보시겠습니다.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스테이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스테이지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이 쿠파 주니어가 같이 등장해서 마리오하고 함께 모험을 하는데 저 쿠파 주니어는 슈퍼마리오 선샤인을 해보신 분들은 빌런으로 등장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죠. 왜 제목이 쿠파의 분노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악이 미쳤습니다. 음악이 무슨 고질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거대 보스. 요새 거대 보스 빠진 액션 게임이라는 게 상상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미쳤습니다. 거대 보스를 상대하는 거대 마리오. 쿠파의 분노. 사실 이 슈퍼마리오 3D 월드는 예전에 Wii U로 발매됐던 게임인데 약간의 업데이트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로 다시 발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게임 다시 재탕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쿠파의 분노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를 하면서 풀게임 프라이스로 발매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쿠파의 분노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는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 같은 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 몇 초 안 되는 영상을 보고 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스테이지가 추가되는 게 아니냐 뭐 요 정도의 추측만 가능했는데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쿠파 주니어가 등장하고 거대 쿠파가 등장하는 그런 스테이지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고요. 생각 추가된 볼륨도 꽤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Wii U가 없었기 때문에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슈퍼마리오 3D 랜드를 3DS로 해봤는데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요 3D로 하는 마리오의 재미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요번에 쿠파의 분노 추가된 것도 보니까 아 정말 재밌어 보입니다. 온라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플레이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의 출시일은 2월 12일이고요. 가격은 59.99달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 간단한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색깔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컨트롤러를 2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빨간색 검발 컬러의 엑스박스 시리즈 S 그리고 X 컨트롤러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색깔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파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 그리고 까만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파란색 컬러의 컨트롤러를 보면서 이게 소닉 컬러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는 했습니다. 이번에 이 컬러를 들여다보니까 마리오 컬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닉 컬러에 이어서 마리오 컬러의 컨트롤러를 출시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컨트롤러가 굉장히 잘 뽑혔어요. 사실 엑스박스 1 컨트롤러를 예전부터 사용해 오시던 분들은 요번에 업데이트된 컨트롤러보다 예전 게 더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듀얼쇼크를 플레이하다가 요걸로 넘어오니까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신세계예요. 요걸로 게임을 하니까 손에 착착 달라붙고 요 촉감도 너무 좋고 꼭 엑스박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PC에서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 이러면은 엑스박스 시리즈 X 컨트롤러 빨간색, 뭐 파란색, 하얀색 다 이뻐요. 심지어 까만색도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강추하는 컨트롤러니까요. 취향에 따라서 한번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데스다 스튜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인디아나 존스 게임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베데스다 스튜디오에 울펜슈타인을 개발했던 머신 게임즈에서 이 게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인디아나 존스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잖아요. 이 게임이 엑스박스 독점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출시가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베데스다 스튜디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새로운 인디아나 존스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PC 독점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언차티드 느낌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차티드라는 이 유명한 게임 시리즈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텐데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티저밖에 나오지 않았고 게임의 모양새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베데스다라고 적혀있죠. 디즈니가 이번에 루카스필름 게임이라는 어떤 새로운 게임 레이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타워즈 게임하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렉트로닉 아츠, EA하고 독점 계약이 돼 있어서 2013년부터 계속해서 EA가 게임을 만들어 왔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별로인 게임들이 많았죠. 이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발목이 묶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루카스필름 게임즈라는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타워즈 게임, 인디아나 존스 게임, 루카스필름의 IP들이 다양한 게임 회사들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라이센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닌텐도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의 한 예, 그리고 시작점이 루카스필름 게임즈가 베데스다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인디아나 존스 게임을 만드는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렇게 아예 새롭게 로고도 나오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들의 발매일을 기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게임들의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첼 앤 클랭크 2021년,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그 다음에 리터널 같은 경우에 3월 19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프라그마타 2023년, 솔라 애쉬 2021년 6월,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리츠가 2021년 3월, 그 다음에 스트레이 2021년 10월, 고스트와이어 도쿄 2021년 10월, 리틀 데빌 인사이드 2021년 7월, 2021년 1월 20일날 히트맨 3가 나온다고 하니까 요 게임이 가장 가까운 다음 게임이네요. 많은 분들이 라첼 앤 클랭크도 기대를 하고 있고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방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발매일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바로 가도부어가 없습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 작품인데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플레이스테이션 4의 탑 게임을 꼽으면 꼭 들어가는 게임이 갓 오브 워거든요. 근데 이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거 생각보다 조금 발매일이 늦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2021년에 혹은 2022년에
2022년 초에 발매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아쉽게도 가드 오브 워 발매 예정일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게임의 발매일들이 좀 연기되고 이러죠. 근데 사이버펑크 2077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게임을 성급히 출시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보다는 좀 묵히더라도 우린 기다릴 수 있어. 좋은 게임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제대로 된 게임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나오는 소식들을 전부 다 짚어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다양한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소식도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게임 소식, 뉴스들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3,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채널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